새 글 속에 그게 참 잘 나타나요. 충복은 정신이다. 그럼 새 정신은 뭐냐? 지금부터 이제 새 정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새 정신 그 글에서 제가 세 가지를 냈습니다. 제일 첫째 징비입니다. 징비. 이 징비라는 말은 기막힌 조어입니다. 조어 만들고 자 말씀하신 기막힌 워드입니다. 기막히게 만들려는 워드다. 징비라는 말은 유성룡이 징비 쓰기 전에는 그런 말이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물론 징자고 빚자는 있었습니다. 이징이 비구호가 아니라 시경에 나오는 내가 나의 잘못을 징계하고 응징해서 후환이 다시는 실패가 없도록 경계하고 조심하겠다. 이제 여기증이 비후화이라는 말인데 거기에 징자도 있고 빚자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론 글자는 다워지만 글자 다운 그런 문장은 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징비라는 이 조어해서 지금은 우리나라 말 사전에 주제어로 징비가 나옵니다. 징비가 우리나라 사전 말에 주제어로 나오는 건 아마 60년대 후 아닙니까? 그전에 조선시대 징비라는 말 쓰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도 역시 뭐 마찬가지로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징비가 뭐냐? 이 징비가 서해 정신의 핵심입니다. 핵심이고 뭐 서해라 하면 이 징비가 서해 어렸대도 레이블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 이 징이라는 것은 뭐냐? 또 비라는 것은 뭐냐? 두 개 합치면 두 개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주체화이고 또 하나는 미래 정신이에요. 이런 거 썼는데 내가 자기 주체화 미래 정신인데 자기 주체화는 뭐냐? 뭐가 잘못됐느냐?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내가 잘못했고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 내가 주체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체로서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것이다. 모든 잘못에 대한 질타는 내한테로 보내라. 그게 주인 정신이고 자기의 주체화입니다. 자기를 객체화시키면 내 잘못 없어요. 저 사람들이 잘못했어요. 타인이 잘못했다. 사실 이건 노비건성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그 당 정도의 40%가 노비였다 하면 노비는 책임이 없어요. 개인적인 책임은 있죠, 잘못해도. 근데 사회적 책임은 노비한테 묻지 않습니다. 사회적 책임은 모든 주인 탓이요. 저 사람들 탓이요. 근데, 그래서 이 조선조시대 보면 모든 책임을 타자 전가하는 것이 이게 일반화가 되어 있었는데, 이 징비에서는 내가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징비를 보면 자석, 재랍, 서문부터 이목소체라는 말을 씁니다. 이 기, 이 자에다가 눈목자, 그리고 반소체자, 체포한다, 체자.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직접 들은 것을 요새 말하면 취재해서 내 이 글을 쓴다. 내가 허공대에 글 쓰는 게 아니다. 이목소체다. 이목소체. 그는 오늘날 언론에서 육하원칙입니다. 육하원칙. 이거는 언론의 금과 옥제입니다. 언제? 어디서? 내가 왜 무엇을 잘못했느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 와 있는 고려대학의 신재철 교수가 지난번에도 유성룡에 대해서 언론 정보학적 측면에서 연구를 했는데 이번에 또 연구를 합니다. 그건 아주 명백합니다. 그는 육하원칙에 따라서 그 글을 써가면서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언제나 주체고 주인이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일반화된 것은 자기가 객체화입니다. 내 잘못은 없다. 전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래 때문에 뭐 그 당시 글을 보면 다 그래. 내가 주체냐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역사에 지났냐, 역사에 태왔냐, 역사에 진보냐, 역사에 퇴보냐, 이게 갈리게 된다. 자기가 자기를 주체로 보는 순간 역사는 발전해 가는 거, 진화해 가는 겁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일본의 도쿠가와 시대에 유명한 유학자가 있었어요. 나카무라 마사나오라는, 나카무라 중촌, 가운데 종자, 마을 촌자, 마사나오, 정직을 마사나오라고 그래요. 중촌, 우리말로 중정직이 있는 사람인데, 도쿠가와 말년에 아주 최고 유학자였어요. 이분 1832년생이었어요. 근데 이분 나이가 30살이 넘어가면서, 이제 일본에 개화 발언이 불기 시작합니다. 무료로 개방해야 되겠다 하는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그래 내가 유학만 하는 무이지만 우리나라 위정 청사파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영국을 내가 직접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그 영국으로 나이 34살에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 가서 2년 동안 있다고 와요. 오면서 이 사람이 엄청난 책을 씁니다. 한 2년 보고 뭘 받느냐. 그 당시 영국에 사무엘 스마일스라는 사람이 셀프 헬프라는 글을 썼는데 셀프 헬프 자조로 스스로 돕는다는 사람들 이 사무엘 스마일스가 낸 유명한 글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라는 그 글을 보는 순간 이 사람 눈이 탁 떠였어요. 개안이 되었어요. 아 그렇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좀 말이 그 무슨 뜻인가 좀 애매한 데도 있죠. 그런데 그 본 내용은 스마일스 쓴 그 본 내용은 하늘은 스스로 주체가 돼서 노력하는 사람을 도와준다. 스스로 주체가 돼서 노력하는 사람을 도와준다. 온 뜻은 그거였어. 마사나오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일본말로 쓴 거를 이제 우리나라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마사나오가 가서 영국을 와서 보니까 영국이 이렇게 강성한 나라가 됐다. 그 영국에 있는 평화가 100년을 가지고 빅토리아 여왕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이제 미국으로 넘어와도 100년인데 영국은 전쟁을 해서 한 번도 접은 일이 없다. 300년 동안 전쟁에서 영국을 한 패해본 일이 없어요. 도대체 영국은 어떻게 그래야 되는가? 보니까 영국이 저렇게 강성한 거, 영국이 저렇게 번성한 거는 군주 때문도 아니다. 국가 때문도 아니다. 영국처럼 신분 차별이 심한 나라가 없죠. 저 신분 때문도 아니다. 영국 모든 국민들이 각자가 내가 주인이다. 주인의식과 주체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개척해 나간다. 다른 사람이 내 길을 갖다 개척해 줄 수 없다. 내가 개척해 나간다. 그 강한 주인의식, 주체의 의지가 영국을 저렇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돌아와서 자조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스스로 짜자, 도움 쫓자. 그게 아주 공제로 대히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참, 명치 주신 전에 일본에서 베스트셀러라는 말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한참 자고 있을 텐데 베스트셀러 뭔지도 생각도 할 수도 없는 텐데 그때 벌써 그 책이 베스트셀러다. 그만큼 주체의식을 갖느냐 안 갖느냐 그 직위에서 말하는 징의 주체는 누구냐? 내다! 그게 역사와 관련기를 결정을 한다. 직위의 두 번째 정신은 첫째는 자기 주체화이고 자기 주체와 정신이 증비정신이고 소외정신이다. 두 번째는 미래지향력이다. 미래지향력. 시관으로 보면 시관은 세 개가 있습니다. 시, 볼 시자, 아니 때 시자, 볼관자, 시간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관음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소리를 본다는 말을 많이 들었죠? 근데 시간을 어떻게 봅니까? 시간을 보입니까? 근데 그 시간을 보는데 과거를 보는 것이 있고 현재를 보는 것이 있고 미래를 보는 것이 타임 퍼스펙티브라고 합니다. 과거 지향, 과거를 보는 과거 지향이고 현재를 보는 건 현재 지향이고 미래를 보는 미래 지향인데 이 증비는 철저히 미래 지향이더라.
그 당시 우리 나라 사람의 집단사고는 뭐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집단사고. 우리 이제 서예학회도 만들면 이 서예학회 집단사고가 생기게 돼. 사고. 집단사고는 생각할 사자에 생각을 꼽자. 그 collective thinking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집단사고는 뭐냐? 과거 지향력이었습니다. 현재를 보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보는 것도 오로지 과거를 보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몰, 그 당시 사람들은 모두 과거에 매몰되어 있어요. 과거에 매몰된 지능력이 내가 적폐청산입니다. 적폐는 지난날 잘못을 갖다가 청산하는 거거든요. 지난날에 잘못된 그 쌓인 폐단, 그걸 청산한다. 그 쌓인 폐단은 뭡니까? 지난 정부에 한 사람들의 행태, 정체, 이런 걸 청산하는 건데, 본래 적폐청산에, 우리 사약에서 말하는 적폐청산의 의미는 적폐청산해야 되죠. 적폐청산의 의미는 지난날 잘못된 제도, 잘못된 법규, 잘못된 관행, 이걸 바로잡는 걸 적폐청산이에요. 그런데 조선시대 적폐청산, 지금 적폐청산, 그건 뭐냐? 목적과 수단이 거꾸로 뒤집혀 있어요. 그걸 목적 정시다. 사회학에서 목적 정시다. 그걸 디스플레이스먼트다. 그 목적이 플레이스먼트 정치가 되어 있지 않고 뒤집혀 있다. 과거에 잘못된 제도, 법규, 관행, 이걸 고치는데, 그걸 고친다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그걸 수단으로 삼아서 그때 그 제도하에서 그 법규하에서 그 관행에서 일하던 사람을 모두 다 쫓아내버리는 것이죠. 감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 목적하고 수단이 결국 뒤집힌 것이죠. 고쳐야 될 제도나 법규는 관행은 안 고치고 그때 일했던 사람들을 갖다 법에 걸고 전부 다 잡아놔버렸어요. 이 조선시대 200년 동안 그랬어요. 1497년 연산군 때 모사가 제일 먼저 모사가 있는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그 200년 계속해서 그렇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금명군을 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적폐청산을 한다면서 사람들 다 모르는잖아.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사태가 봐요. 하나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신념이라는 게 몸에 딱 베긴 걸 신념윤리라 합니다. 내재화되었다. 내 몸에 들어가서 살과 뼈가 된 걸 신념윤리. 신념윤리가 뒤집혀버려. 거꾸로 되어버려. 왜곡화한다. 왜? 뭐, 무슨 말이냐고. 내가 똑같은 행동인데, 내가 하는 행동은 이건 도덕이다. 남의 하는 행동은 비도덕이다. 불륜이다. 이렇게 왜곡이 돼. 적폐청산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하나는 인재 풀. 인재가 들어있는 이 못이 아주 작아져버립니다. 인재 풀의 매수가. 썰마 안 한 사람은 다 쫓아내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조선조시대고도 그리고 지금도 그러고 청문회 해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장관이 될 수 있고 저 사람이 어떻게 돼서 나는 정책을 받을 수 있나? 도저히 자격이 없는 사람이 못할 거라고 안 씁니까? 그리고 안 된다! 대통령이 알아볼 것도 없이 갖다 놓는 건 왜? 이제 풀이 너무 작으니까. 이게 바이칼 호수만큼 큰 데서 사람을 꺼내야 큰 고해가 나올 텐데. 동네 우리보다 작은 데서 사람을 꺼내야 미끄러지 몇 개 나오지 않는 건 그 이제 풀을 외소하다. 그 과거를 물으면 물수록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늘 하는 말이 현재가 과거와 싸우면 미래는 없어진다. 그 유명한 처칠의 말이죠. 그래서 절대 과거와 싸우지 말아라. 요새 신문에 얼마 전에 크게 나온 100년 전쟁이라고 봤죠. 100년 전쟁이 뭡니까? 이승만 박정희 죽이는 겁니다. 이승만 박정희 죽이는 엉터리 기사, 엉터리 보도, 엉터리를 방송에 내는 겁니다. 이거 안 돼요.
고소만이가 대법원에서 대오 대법원 판사 전부 과거지향적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과거지향적인데 옛날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근데 유성룡의 징비, 이 징비 정신은 과거는 묻지 않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다.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싸움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기약하는 건 언제나 미래다. 어떻게 미래에 대비할 것인가 하는 미래 정신이 미래 지향입니다. 그 징비가 미래 지향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집단사고 해서 보는데 유성룡의 독특한 특유한 사고며 정신입니다. 미래 지향이라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모든 사고의 표준은 과거에 있었어요. 사고의 표준이 뭐냐? 생각의 표준. 어느 시대 같은 좋은 시대든냐? 요선 시대다. 지금 아무리 잘해도 요선 시대만큼 좋아질 수는 없다. 그 상고주의라고 하죠. 과거를 갖다 속상하고. 사고 표준이 과거에 있었어요. 행동의 표준이 뭐냐? 행동 표준. 우리 남마다 하는 행동, 예의 범절, 이건 이제 과거에 있어. 그래서 우리가 사고를 보면 상감마마 그거는 정고에 없는 일입니다. 정고라는 과거에 없는 일입니다. 과거에 없는 일은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행동 포지는 과거다. 또 이 디스크라이버 기술 글 쓰는 거, 글 쓰는 표준도 역시 과거에 있었어. 사서상경 이상으로 책이 나올 수가 없다. 사서상경을 갖다 고쳐 생각도 하지 말고 해석을 달리할 생각도 하지 말아라. 오로지 사서상경 사마천의 사기 거기에 입각한 거기에 근거한 그거를 표준하는 글만 써다. 그게 과거지향. 사고의 표준이 과거에 있고 행동의 표준이 과거에 있고 기술 글의 표준이 과거에 있는 그 시대 어떻게 미래지향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유성룡 정비는 미래지향이에요. 그래서 유성룡 사고의 특유성이고 독단성이다. 그것만 가지고 있는 독일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해 정신이란 뭐냐. 정비에서는 자기 주체가 정신이고 미래지향성의 정신이에요.